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명리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엄청 많으십니다. 사실 명리가 너무 할게 너무 많아요. 이 명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양,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이제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있잖아요.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구성된 60갑자. 우리가 일지로 내가지고 갑자부터 개까지 쭉쭉 해가지고 그런 공부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월지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이 사람을 볼때 어느 계절에 목이냐, 어느 계절에 화냐, 어느 계절에, 그러니까 여름에 화, 봄에 목, 참 좋죠.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월지, 또 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충형, 파해, 삼합, 공망, 신살, 십이운성, 공부할 게 많은데, 근데 핵심적인 거는요, 삼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합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딱 사주 8개를 딱 보는 순간에 일단 목화세가 강하냐, 금수가 강하냐, 이걸 먼저 딱 보셔야 돼요. 목화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금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늘은, 천간은 10개가 그냥 갑부터 갑을병정, 무경신, 인계해가지고 편해요. 지장간이 지지, 이제 지지 12개가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는 현실이고 생활이잖아요. 우리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 12개가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지지 안에 또 지장간이라는 놈이 또 이래 차지하고 있고, 이게 형과 충이 되면서 지장간에 간이 나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지장간 우리가 꼭 필히 알아야 되고, 이 지지의 변화, 특히 토의 변화를 갖다가 많이 알아야 돼요. 진술충미 있지 않습니까? 진술충미 우리가 사고장지, 사묘지. 그래서 오늘은 사막과 우리 지장간의 관계, 그 지장간의 또그 기간, 어느 시간을 얼마까지 관장을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삼합이, 자, 인, 오, 술. 삼합이 하나 있죠? 인오술, 화국. 인오술, 화국. 인오술이 삼합이 합하면은, 그러고 이제 오술합, 인오합, 인술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반합도 오, 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십이신살할 때는 지, 장, 화. 뭔지 아시죠? 지살, 장성살, 하계살. 그 다음에 우리가 십이운성을 할 때는 생, 생, 왕, 묘, 묘지. 이 묘라고 해도 또 고지라고도 하죠. 창고, 고장지. 그래서 항상 삼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장화, 신살, 12신살 지장화, 그 다음에 12운성, 생왕묘, 지장화, 생왕묘를 항상 애우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장화 해가지고 12신살 때는 지살, 욕살, 그 연살, 욕살, 도화살 있잖아요. 진년월, 망장반, 영육화, 급제천. 이 급제천은 급살, 재살, 천살은 십신살에서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신유술란이 뭐예요? 해자축이죠? 해자축.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 앞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임묘진, 사오미, 사오미. 아, 망장반,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하고 어떻게요? 다 충대죠? 사해충, 좌우충, 충미충. 그 신살을, 12신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일을 갖다가 지살을 그 옛날에 왕궁에 비하면 뭐라 그랬어요?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요 살을 갖다가 왕교, 왕교. 그 다음에 오를 우리 임금, 왕으로 보고. 자, 그러면은, 자, 충이 되죠, 여기. 자, 좌우충. 왕하고 충하니까네, 제가 뭐랬어요? 역적. 뭐, 도모하는 사람, 왕권을 찬탈하는 사람, 요거는 이제 왕권을 찬탈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또 뭐가 충돌? 왕족하고 충돌이 있죠? 왕족을 꼬셔가지고 비밀을 캐는다든지,
야, 네가 왕해야 된다고 부추기한테 이제 반역을 깨. 반역에 이제 이거는 반역자다 그러면은 반역을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이제 아쉬운 내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 12신사는 진현월 망장반 영육하 급제천 이렇게 이제 아쉬면 돼요. 그러고 급제천은 항상 가운데 망장반으로 충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하에 밑에 이제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인호술 하고 했죠? 그 다음 아래 단계가 뭐죠? 항상 인묘진사 오미 신유술해를 갖다가 그 다음 인 다음에 뭐죠? 묘죠? 그래서 해묘미가 되는 거예요. 해묘미, 상합이 나와서 또. 해묘미는 뭐예요? 목국이죠. 목국. 그 다음에 인묘, 다음이 진이죠. 신자진 해가지고, 신자진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수국이 되죠. 수국. 예, 이 하나의 그 어떤 뭉침이 얘는 수기운으로 다 뭉쳤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인, 묘, 진, 다음, 뭐야, 사죠? 사유, 축. 자, 사, 유, 축이 되죠? 이제 금국이 돼, 금국. 금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 그, 인호술, 해묘미, 흰자진, 사유축. 여기서 왜 제가 이거하고 지장간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자, 화국이죠? 인은 지장간이 뭐죠? 인. 인간은 무병장수하려고 꼴값을 떤내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많이 해왔죠? 인, 무, 병, 갑. 요게 이제 인의 지장간이에요. 인 속에. 지지 열두자 인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요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세 개를 갖다 분석을 해볼까요? 그 인에 대해서는 토는 뭐예요? 목극 토지가 재가 되죠. 편재가 되고 여기서는 목행화니까 식신이 되겠죠. 육신 곧할 겁니다. 끝나고 육신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갑은 뭐예요? 같은 거죠. 비견. 그러니까 이런 세 인자가 있는데 인에 비교를 해도 되고 위에 인위에 갑인이냐, 경인이냐에 따라가지고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장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호했죠, 백호. 백호 하면서, 자, 백호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갑진이죠, 갑진. 그 다음에 갑하고 총하는 게 토죠. 목극토. 신. 진진.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진술충미 네 개가 있다 그랬죠? 진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천천히 갑을 병정 무 하면은 갑. 그 다음에 을은 뭐예요? 그 백호에서 을미가 되죠? 갑을 병, 병술. 이또 극하는 거 수극화 해가 임술. 그 다음에 진술 축. 그러면 여기는 경축, 개축이 있는데, 극하는 거. 자, 여기에 지장간이, 지금 진술, 축, 미가 있는데, 진속의 지장간이, 진,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을개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술 안에는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에는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있고요. 개신기. 미에는 정을기라는 지장간이에요, 정을기. 이렇게, 왜 이걸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백호살이잖아요. 개강살도, 그 뭐, 예를 들어, 이거, 경술, 임술, 그 다음에, 개강도 힘과 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진. 이제 우리가 병진, 임진, 경술, 임술. 딱 거기까지. 개강은요,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백호에서는 목극토 수극화 극을 한 관계 수극화 극을 한 관계다. 개강은 생을 한 관계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술이다 하면 이걸 생하는 게 뭐죠? 수죠. 금생수. 그러면은 임술 요렇게. 그다음에 진 경진
금생수, 수, 임진 요렇게 그냥 아 이거는 생강개구나 개강의 생강개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네 개를 외우십시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삼합에 인오술, 해묘미, 신자진, 사회축이 있는데 이 화기고 묘지고 고지라 그랬고 그 지금 제일 그 보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보면은 천간에 오행, 목화토금수, 그다음 목이 두 개, 화가 두 개, 다두 개씩 돼가 있는데 지지에 보면은 토가 다른 거는 지지 12개는 오행으로 나누면은 뭔가 두 개가 남아요. 그두 개가 뭔가 토예요. 그 토가 지지는 4개가 4개. 지지의 토가 4개인데 이 지지의 토가 4개가 이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토에 관련된 신사라든가 토의 묘고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례로 지금 개강살이라든가 백호살 또 천라지망살이라든가 보면 다 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일단 지장간을 한번 봅시다. 여기 해는 뭐예요? 해, 무, 갑, 임이죠. 이거 우리 옛날에 볼때 해저무는 갑판에서 인그리어 운다 뭐 이렇게 하죠. 신은 옛날에 기무인경이랬어요. 근데 기를 빼고 이제 신무인경. 그다음에 산은 사무라이가 이제 우리 옛날에 때 사무경봉으로 사무라이 무 사무라이가 경찰을 무시하면은 뭐 병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좀 매끄럽지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하고 있어요. 오는 병, 기, 경. 묘는 갑, 을. 자는 임, 개. 유는 병, 유리하게 경신해라. 유경신. 술은 신, 경, 무. 미는 경, 을, 기. 신은 을, 개, 무. 뭐, 진한 맛을 내려면은, 무와 계란을 넣어라. 계란과 무를 넣어라. 축 계신기. 축 선생님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죠. 근데 여기 삼합에 보면은 자 화국이죠. 화국의 지장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여기 병화 정화가 있고 이것도 정화가 있죠. 양음 이제 우리 음양을 봤을 때 화에 양음 그다음에 목국이잖아요. 그럼 목에 양 이제 들어가 있죠. 목에 양음 양음 그다음 목에 들어가 있죠. 자, 신자진 술을 보세요. 술, 수, 양 들어가 있죠. 자, 자에 양음 그다음에 진에 그다음에 사에 사유축하면 금이니까 금, 아, 양 무조건 있겠다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뭐 천득기나 월득기나 이런 거 보실 때도 편하게 아 이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월에는 정화 병화가 천득이고 월득기인이구나 왜 투과한 데가 나와 있는 걸 나중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시장관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자 좌우묘유는 도화, 우리가 도화라 그러고, 왕지라 그러고, 포로의 배라 그러고, 고집이라 그러고, 장성이라 그러고, 힘이 변하지 않는 힘생글. 여기 보세요, 안에. 여기 보면은, 오 빼고는 전부 천간에 목으로, 묘는 갑과 을로, 자는 인과계로, 유는 경신으로, 다 자기의 본질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학설이, 지난번에 학설이 분분합니다만은 왜 기토가 들어갔느냐? 우리 중화이지, 중화. 우리가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 이런 것도 잘못하면 터지니까 용기, 중화, 빵안 터지게끔 중화제를 하나 넣어놨다 보시면 돼요. 중성자를 하나 넣어놨다. 중간. 그래서 이 기토를 갖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설도 있어요. 그래서
왕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죠? 왕.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거. 그래,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사라 그러고 역마라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인신사회가 있으면은 뭐죠? 역마살이죠? 인신사회가 있으면 외국 많이 나간다? 안 나간다? 많이 나간다. 활동적이다? 엄청 활동적이에요. 인신사회. 지살. 혐이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의 시작이고, 금의 시작이고, 수의 시작이고, 목의 시작이고, 이건 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목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 이 안에 화라는 불이 들어있구나. 이게 이제 그 농담삼 안에 있어요.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있죠? 호랑이 안에 불이 들어있어요. 아,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절. 그러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12 운승의 생, 생기, 장생기가 시작. 그 다음에, 제일 강한 거, 화해. 이거는 뭐, 오는 어디를 가도 하죠. 변하지 않는 거. 좌우명은 변하지 않는다. 얘들은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얘 사장님이, 사장님이 돈 잘 안 줘. 그러면 화를 안 오고, 목으로 논다든지, 딱 다르게 놀 수가 있어요. 그게 지살이에요. 예, 지살이고, 그 인신사에, 그 다음에 이제 왕지, 좌우묘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화가 제일 심한 애들, 이 친구들이. 토지만은 토로 잘 놀 데가 없어요. 옆에 뭐가 오냐에 따라가지고, 오 오면은, 그렇지, 화로 놀고, 묘 오면 미로, 그렇지, 목으로 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친구들은, 저 진술 측면은, 요 묘 고려놨잖아요. 고는 창고예요. 창고 고자. 창고, 창고. 이게 이제 개성 같으면은 돈의 창고가 되고, 인서 같으면 문서의 창고, 이 창고로 창고. 이 창고고. 그래서 이 사주의 진술 충미가 많으면은 창고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재성의 창고다, 돈 창고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남자한테 그 재성의 창고다라면은 여자 창고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래서 그 진술 충미가 제일 변화가 많은데, 다 고는 창고, 묘는 뭐냐? 묘는 묘지를, 묘지. 묘는 뭐냐? 묘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인호술 화가 속 들어와 버리죠. 여기는 목이 싹 들어와 버리죠. 목고라 그러고, 여기는 화고, 목고. 비록 인호술 같이 화국으로 움직이지만은 여기서 화의 기운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술에 이제 화의 기운을 가둬야 겨울에 해자축의 기운이 이제 창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원리가 참 너무 재밌어요. 자, 미는 뭐냐? 목의 기운을 딱 가둬버린 거예요. 목은 뭐냐? 목은 크고 성장하는 기운이에요. 이 성장하는 이제 기운을 딱 가둬버려야 열매가 맺고 이제 결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 계속 성장하면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미자라는데 이거는 아직 덜 익은 상태예요.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목에 크려고 나가는 기운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지는 뭐냐? 지는 수. 수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난해한데 수를 가둔다 했죠. 수의 창고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갑진 같은 경우 우리 백호에 해당되지만은 이 목이 뿌리가 수도 있고 목도 있고 토도 있잖아요. 남한테 필요한 거면 물도 필요하죠. 물론 이제 병화정화도 화도 필요하겠죠. 병화나 필요하지만은, 근데 제일 필요한 게 생명수, 물이 첫째, 물. 물 창고가 물이 탁 있으니까 갑진이 살 수 있는 갑진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이제 재밌는 거, 갑진일 주가 있다. 그럼 토는 뭐예요? 목극 토죠. 재가 되죠. 재. 남자 같으면은 재가 뭐예요? 재가 마누라. 그러면은 갑진백호다 그러면은, 갑진백호, 갑진일주 가진 남자다 그러면은 마누라가 사고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아시면 돼요. 요거는 각각의 나중에 육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 시장관이 있어가지고, 아, 이 이제 화는, 인호술 화국은
요렇게 화가 들어가고 해면 목구멍 무조건 목이 들어간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아시고 그다음 연결돼가는 고리를 갖다가 인묘진 사오면 자, 인 앞에 뭐죠? 좌측이잖아요, 그죠? 축. 그다음에 해 앞에 뭐예요? 술이죠, 술. 술의 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오면 되죠? 축이 이렇게 오고 술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신 앞에는 뭐예요? 미죠, 미. 지난번에 그 12신설할 때 위에 그룹에 있는 천살을 천살. 이 그룹 위에 이게 천살이고 이게 위에가 천살이죠, 천살.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다 천살에 화도 되고 이렇게 12신살로 화계살도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묘지도 되고 고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천살 하늘을 다 뭐예요? 우리가 절을 할때 보면은 우리 토지신 있잖아요. 또 고시래하고 땅에 그런 어디에 건물 지을 때 땅에다가 우리가 술을 한잔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있죠. 다 이런 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살이 바로 윈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배는 뭐라 그래요? 선배는 하늘이다 그래. 하늘. 선배는 하늘. 그럼 선배는 우리 하늘. 근데 이 앞에는 천살이 해당이 안 돼. 요것만 해도 왜? 한해 선배가 무섭다 그랬죠. 막 5년 선배, 10 선배는 오히려 잘해줍니다. 그 후배들 까불어도. 근데 한해 선배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아, 요 삼합에 바로 앞에 요 아, 천살이 되는구나. 이 천살은 이게 돌면은 인오술도 요 밑으로 오겠죠. 계속 돌아가니까. 그럼 인오술에는 이게 천살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이 이게 기운이 앞에 기운이 연결되어 오는 고리예요. 인남의 묘고죠, 그죠? 그럼 묘인데 보니까 묘에 인의 무병갑으로 끝났는데 묘에 갑을이죠, 갑을. 그 다음에 진해 볼까요? 을이 또 넘어오죠. 이런 식으로 앞에 기운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일 첫째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넘어온다, 초기 여기 같은 말이죠. 초기 중기, 봉기라 그래요. 봉기인데, 초기라는 말은 처음이니까 초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넘어오는 기운, 앞에서 넘어오는 게 여기. 사실은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하면은, 지장간이 나오고 하는 또 지장간이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을 것도 많이 춥죠?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는데, 봄에서 인묘진에서 사로 간댔을 때확 더워지지가 않죠. 뭔가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가네, 서서히. 그래서 앞에 기운이 아니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인신사회는 시작이죠, 시작. 시살. 12운성으로 장생지, 시작인 시작. 우리가 기차가 처음 시작 달할 때 어떻게 옛날에 요새는 뭐 기차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증기관차는 칙칙 폭포하고 달려가죠, 기차가. 그래서 기운이 인사에는 칙칙 폭포, 칙칙 폭포 이렇게 항상 월을 기준했을 때한달 우리 30일 오잖아요. 그래서 칙칙 폭포 간다. 77, 27, 14죠. 30에서 14를 빼면은 16이 되죠. 그래서 무토의 기운이 7일, 병화의 기운이 7일, 갑목의 기운이 16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봉기가 제일 세죠? 16일. 그러나, 우리가 이늘이 처음 시작될 때는 무토의 기운이 있다. 7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병화의 기운을 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4일 정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봉기, 비로소 봉기가 제대로 발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이거 대운에서, 대운 10년이잖아요. 10년을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을 응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10을 요, 77, 나누면 돼요. 나누면 복잡하니까 대충 3, 3, 뭐 2.5, 2.5 할 수도 있고 2년 반, 2년 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나누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져요. 그건데 그것만 가지고 또 사주 푸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장간에서는 이런 게 충이 되고 형이 돼가 나온다든지 또 이런 게 서로 밑에서 지난번에 그저 삼합, 육합, 천간에 오합이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천간에 각기압부터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걸 명압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합을 암압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좀 이따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인신사회는 뭐냐 시작이나 다 7, 7, 16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 인신사회는 전부 7일, 7일, 16일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해월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해월은 그렇게 안 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드디어 임수의 그 수기운이 제대로 발현되는 거. 그럼 한번 신을 한번 봅시다. 신을도 마찬가지예요. 7일, 7일, 16일 이렇게 관장을 한다. 4월 7일, 7일, 16일 이렇게 관장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육신하고 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위에 개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개에서 뭐가 들어 있는가 내그 우리가 일지를 봤을 때 일지에 지장간을 보면은 뭐 재관인을 인이 다 들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칙칙했지 쉽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서는 왕지는 그냥 간단해요. 요게 10일, 20일, 10일, 20일, 10일, 20일 관장이에요. 밑에부터 했는데 요거만 좀 다르죠. 요거는 공평하게 이렇게 병화가 오는 병화가 10일, 기토가 10일, 정화가 10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토동법을 화나 토나 같은 원리로 쓰기 때문에 무토, 기토는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구별하자면은 이제 화토동법하고 별개로 봐야 되겠죠. 근데 기운은 특히 토 기운은 화가 많으면 화에 따라가고 음이 많으면 음에 따라가고 양이 많으면 양에 따라간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밀가루가 있다, 반죽이 있다라 물이 너무 많으면 트리플트 향기 되고 물이 없으면은 그 딱딱한 그런 식으로 바뀌고 또 열을 가하면은 굳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 토는 항상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묘, 자, 축은 11, 21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대운에서도 1대2잖아요. 그죠? 30 대운에서도 10년이니까 1대2로 하면은 만약에 묘대운이다 그러면은 각 기운이 한 3, 7 정도 뭐또 1대2는 아닌데 그 유사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갑목이니까 하지만은 갑목의 기운하고 을목의 기운은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면 좀 다르죠. 이제 그런 것도 적어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술충미 이제 이거는 관장이 938로 이제 합는데 우리 369, 9318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관장하는 게 술에 신정무 이제 지장간인데 여기는 9일 한달 30일 9일 그 다음에 요거 3일 짧죠. 그 다음에 18 아유 욕같아요. 18 자, 또 여기도 9일, 3일, 18일. 여기도 9일, 3일, 18일. 여기도 9일, 3일. 여기서 여러분이 가만 보면은 재밌는 걸 느낄 거예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자,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제일 왕성할 때고, 마무리 단계잖아요. 화의 마무리. 자, 시작하는 화를 보세요. 7이 나왔죠? 중간에 화를 보세요. 뭐, 요거는 기토에서 좋은데, 중간에 강했다고. 마무리에서는 쫙 줄어들죠. 또 재밌는 게, 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해묘미에 보면은, 해의 시작 단계 갑이 어때요? 7, 왕한 거 30이죠? 이게 이제 해 목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묘미는. 그 다음에 목이 어때요? 3이죠? 요것도 더해보세요. 더하면 10이 되죠? 그죠? 요것도 더하면은, 이렇게 1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더하면 10이 되고요. 자, 시작은 거창하고 마무리는 짧게. 빨리 탁 끝내는 거예요. 이 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진술충미는 모고라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진술충미라는 글자가 사주에 많다? 그러면은 사연이 많다, 한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술충미가 연주나 특히 월주 연주에 있을 때, 특히 연주에 있을 때는 이게 고장이다라면 재성고일 때 재성이 고다 이러면은 여자 남자 필히 아버지가 재성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 인성고다 그러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실부모한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고 비극고다 이랬을 때는 형제가 일찍 죽은 형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합에 인오술 그다음 인다음에 묘라 그랬죠. 해묘미 그다음에 뭐라 그래서 인묘진이니까 신자진 그다음에 사잖아요. 사유축 요런 식으로 순서로 쭉 하시고 화국 목국 수국 금국 요렇게 이제 그걸 필히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장간 인무병갑 묘갑을 진을계무 여기 이제 애우는 거는요 그 책에 뭐 어지간히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애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옛날에 애울 때는 이는 인간은 오래 살려고 무병장수 하려고 꼴값을 뜬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뭐 다른 또 좋은 게 애우는 게 많아요 그거는 그 옆에 나중에 그저 도반분 잘 해오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원리를 아시면은 편해요. 항상 인생사에는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니까 처음에 뭐가 땅이나 땅.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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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가 다 나오죠. 그러고 양이죠, 다. 양. 양이다 보니까 전부 지장간 안에 양으로 다 알려주세요. 양간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결이 된다. 인묘진사오미 신유술 쭉 연결이 되는 거 아시고.